아,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아, 참, 비가 그래도 이번에 비가 이렇게 와줘가지고요. 좀 이렇게 그래도 계곡에 이렇게 물이 좀 내리네요. 야, 근데 여기는 돌이 이렇게 참 빨간 이렇게 자주 색깔 이게 돌이 되네요.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돌에. 야. 아, 이제 계곡이 이렇게 좀 물이 내리는 거 보니까 좋으네요. 이번 비에, 야, 좀 산이 그래도요, 좀 많이 좋아졌네. 아니, 야, 국회 아줌마는 뭐 하고 있는데? 어? 뭐 하는데? 어? 아, 이게 생강나무가 저번 주에 한번 저들이 촬영을 했는데 이제 생강나무가 벌써 여기 질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생강나무가, 이야, 어우, 생강나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막 이렇네요. 여기는, 아, 아, 뭐 하는데 달리는? 거기 많이. 어, 그럼 물 한 모금 마셔보지. 어? 저번 주에만 해도 이렇게 비가 막 내리면서 아무 계곡에 이렇게 물이 하나 없더니 그래도 많이 내려지네. 야, 좋네. 아, 오늘 또 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막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 물 좀 한 공 먹었어? 좀 걷다가, 어이! 어? 아, 뭐 돌이, 봐. 어? 물 감은 더 빨개. 이게 돌이 이렇게 빨간해요. 색깔이. 아, 희한하네. 여기 물 담배는 더 빨개. 어? 물 담배는 더 빨개. 아, 물 담배는 더 빨개. 자, 올라갑시다. 예. 좀 올라갑시다. 멋있네. 물 좀 한번 먹고 올라갈까? 아, 혹시나 어느 산을 공략을 할까? 어? 한번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아, 이게 진달래 꽃이, 아, 벌써 폈네요. 이렇게. 야, 저번 주에는 안 폈더니 이번 주에는, 야, 새운 비가 이게 참 좋다. 온 게. 아, 이쁘네. 하나 먹어봐. 먹어봐도 이건 좋아. 하네. 어? 줘봐, 날 따줘봐라, 그러면. 야, 이쁘게 폈네. 이거 먹을 때는. 진달래 꽃은요, 이게 색상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아. 하전으로 옛날에 많이 먹었던, 이게 즐겨 먹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게요. 봄은요. 독성은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게 봄은. 예. 근데 이거 수술 있지? 이거 따고 먹어야 돼, 수술. 아, 그래? 응. 아. 이게 독성이 있어, 수술이. 독성이 없어. 그대로 먹어도 좋죠. 오래 먹으려면 술을 담가서 먹으면요. 이게 또 효능이 좋습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에 좋아. 이게요. 진달래는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고 고혈압, 기관지염, 관절염, 갱년기 여성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에도 좋아. 감기, 기침 멈출 때 좋고 혈액순환 때 좋고요. 이 콜레스테롤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요. 아, 달다. 아, 달아. 새콤달콤. 남편을 먼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그러나? 어? 새콤달콤해. 어? 선수를 바꿀 수도 있어. 어? 어? 여보. 응. 왜 그러는데? 어? 이쁘지? 와, 이쁘다, 야. 자, 보자. 아, 이쁘다. 어우, 저번 주에는 뭐 안 피고 이러더니 그냥 벌써 이렇게. 지금 막 폈어. 질라고 하네요, 이렇게. 잎인데 2, 3일 밖에. 이게 보면 뿌리요. 뿌리 껍질은 네포타틴이 성분이 통증 완화를 시키는데도 이게 도움이 참 많이 돼요. 부러졌어. 소화기 기관 이염에도 이게 효과가 좋고요. 진달래 꽃은 시큼한
맛이 이렇게 나지요. 새콤달콤해. 예,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게 거담작용, 가래, 염증을 없애주고요. 기침을 멈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따면은 다시 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안 자르면. 그러니까 요새 이게 좋겠네요. 이거를 김치, 가래 이런 데도 복용이 좋다. 이거 따고 먹어야 돼. 가운데 이거. 아, 가운데 예, 또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거 혈압을 떨굴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복용을 하지 마시고 예, 조금만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쁘지? 아, 이쁘네. 야, 당신은 뭐 게임도 안 된다. 어? 야들하고. 야, 나도 좀 하나 따줘봐라. 어? 새콤달콤해. 어? 새콤달콤해? 응. 아. 이거 띄고 먹어야 돼. 아, 띄고 먹어야 돼. 하나 이거 줘봐. 먹으면 머리 아파. 어, 저번, 이제는 안 그러더니 어떻게 이상한 거라? 야. 자기만 먹고 그래. 어떻게 야. 사람이 이상해져? 어? 어, 이 사람 참. 뭐 저 선수를 바꾸는 수도 있어. 아, 바꿨으면 좋겠어. 나는 장사하고 어, 일을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도 또 이렇게 나와야 돼. 쉬는 어. 날이 없어. 그래? 절로 한번 가보자 또. 어? 어. 예. 어, 이쪽에는 내려왔더니 이야 이게 여러 가지 효능이 좋지요. 어, 이게 머이 이 꽃이냐 여보? 응. 야, 꽃이 이렇게 폈네. 머이 꽃. 어? 머이 꽃. 여기도 있고. 어, 이게 머이 꽃 아니야 이게. 응. 저 이쁘네. 아, 빠르네. 여긴 양질에서 나왔구나. 여기는 딱 계곡 밑에, 어? 딴 데는 나올 생각도 야, 안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이 머이는요, 약효도 있는 식물로 해독과 어혈 치료를 효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참 좋아요. 보약입니다. 보약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돌 밑에, 아, 이. 참, 머이의 쓴맛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에 알포리페놀은 몸속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물질로도 유명하죠. 이게요. 야, 그래도 이게 오늘은 이게 다 나 이거 안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나왔네. 이렇게 나왔어. 몸속의 독소나 노폐물에도 좋고 봄철 밥 먹고 난 후 졸림이 몰려오는 충곤증, 식곤증 예방에도 이게 도움이 참 많이 되는 모양이네요. 우리는 이거에다 이제 삼겹살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런 먹어요. 오늘은 가서 이제 저녁에 좀 삼겹살에다가 좀 소주 한 잔을 뭘 또 우리 집사람 허락을 맡아야지. 아유, 이제 저 세상 가면은 좀 술도 좀 반잔 하는 여자를 만나야지. 뭐 술을 할지 않는 여자나. 언제는 내 혈압 맞고 술 먹었어? 아, 참 재미없네. 같이 이렇게 탁 부딪혀서 한잔 하면 되는데 워낙 뭐 술을 뭐 입에도 못 대니 뭐 재미가 없어요, 이게. 예? 저승에 가서. 머리 입에는 칼슘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식이섬유. 섭취에도 좋고 항염의 효능에도 있으며 기관지원과 편도전염 염증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요. 참 빨리빨리 해. 어? 뜯어도 여기 이렇게 나와. 아, 그래? 이거 몇 번 나옵니다. 이거는요. 뜯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 하잖아. 어떤 사람은 이거 모르고 조그만 걸 다 뜯는다는데 돌미라리 봐라. 돌미라리. 이게 몇 번 나옵니다. 아, 여기 돌미라리도 가요. 보자. 네. 아, 이 돌미라리도 이렇게 삐지네요. 아, 아, 이거 참나. 머위에는 또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요. 독성이 없기도 해서 뿌리를 마음 편히 섭취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기관지염이나 폐질환, 머위 뿌리를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이게요. 뿌리를요. 어떤 분은 이게 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머이 뿌리 효능은 기침과 가래를 식히고 기관지염을 억제하고 눈 건강과 항산화 작용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머이 뿌리에 함유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여보, 어? 제주도 그 여사님 있잖아. 어? 이거 좀 거기 제주도 많아. 많으니까 이거 좀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거 좀 오늘 전화해서 어? 좀 잡수시라고. 거기도 많으니까.
제대로 이게 식이섬유 풍부해서 장도 건강에 그러면서 변비에도 이게 참 여러모로 좋습니다. 잘 보시고요. 예, 오늘 이게 뭐 상추 대신에 삼겹살을 싸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뜯는다고 뭐라 하잖아. 어떤 분은 작년에 이게 조그만 걸 이렇게 다 뜯는다 그러는데 이게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옵니다. 이게 또 뜯어주면은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이거 한 열흘만 있으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하시는 말은 이해가 좀 가니까. 예? 좋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잘 나겠네. 야, 이거는 또 오늘 삼겹살에다. 아이고, 나 홀로 외로이 소주 한잔 하면서 누굴 갖다 드릴까요? 나머지. 누구 좀 하나. 좋네. 어이. 아이고. 이건 지금 엄청 귀할 때야. 귀한 거지. 이거는 보약이지, 이건. 야, 이게 뭐 보약이 따로 없지. 지금 이런 거 안 나. 하우스 아닌 예상은. 이거 자연산은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이 자연산.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네, 나옵니다, 이게 새로. 몇 분 나옵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작년에 그 저 댓글 주신 분. 예. 요거도. 이거 뭐. 이쁘다, 이쁘다. 한 열흘 있으면. 네, 또 나오는 거 많이 나옵니다. 예, 걱정을 하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여보, 자, 요거 아이고 이제 마무리하고 저기 위에 산으로 야.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 자, 여러분들 아주 그냥 좋은 하루 오늘 되시고요. 비가 조금 내리고 그래도 너무 강원도 쪽으로는 또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산불은 끝났네요. 조금만 빨리 와줬어도 막 참 피해가 좀 없을 텐데 그래도 참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다 보니까 밭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번 비가 완전히 이건 보약이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부 행복하시고 전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